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은 LG에서 출시한 벨벳 스마트폰 개봉기입니다. 저도 아직 제품을 개봉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을 열어서 내용 구성품과 어떤 외형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봉인실이 있네요. 드디어 잘랐습니다. 짜자잔. 색상은 지금 보면 그린 오로라 그 색상인 것 같아요. 스펙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오로라 그린입니다. 지금 제가 개봉하고 있는 제품은 단말기 자급제용 제품이고요. 보시면 정면과 뒷면에 보호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선 구성품부터 확인하고 필름은 제거하도록 할게요. 위에 있던 상자에는 유심 분리를 사용하는 제품하고 간단 사용 설명서, 사용 안내, 데이터 이용하기. 기본적인 구성품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충전할 때 사용하는 C타입의 충전 케이블 및 데이터 케이블. 어댑터는 지금 보면 5V 1.8A입니다. 이 안에는 이어폰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여분 이어팁이 보이고요. 벨벳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디오 잭이 있기 때문에 오디오 잭으로 연결하는 이어폰도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인 구성품은 지금 보여드린 게 다고요. 이제 스마트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얘를 먼저 좀 담겠습니다. 지금 보호탭을 뜯어볼 생각인데요. 아, 여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색상이 오로라 그린이라고 되어 있어서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 제 손을 감지했는지 자동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세부적인 설정은 나중에 자세하게 스마트폰을 살펴볼 때 제가 직접 설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설정 안 하고 진행할게요. 부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손으로 잡아보고 있는 그립감은 굉장히 얇네요.
뭐 수치는 제가 블로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드릴 텐데, 얄팍하고, 몰랐는데 벨벳은 엣지 형태로 나온 제품이네요. 플랫이 아니고. 상단에 보시면 전면 카메라가 보이고, 작은 틈 사이로 스피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는 볼륨 버튼하고, 이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 저도 지금부터 살펴볼 거라서. 이쪽에는 화면 꺼지고 전원 종료할 때 쓰는 버튼도 있네요. 바닥면에는 C타입 포트와 3.5mm 오디오 잭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스피커로 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로 보입니다. 유심 단자는 상단에 있고요. 이쪽에는 측면에 정확하게 아직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본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서 간단한 개봉기 있기 때문에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어떤지, 제품이 어떤 느낌인지를 지금 잠깐은 살펴본 건데요.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한 개봉기와 제품 외형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한 사용기였고요.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